자, 두 번째 자, 이제 먹어볼까요? 두 번째 한 끈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우리 승희 씨가 네. 네, 사연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훌륭 애청자이자 태어난 지 곧 100일을 맞이하는 아가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에서 새벽 산책을 하고 있는 맹견을 보았어요. 견종으로 보아 핏불테리어인 것 같았습니다. 성인 남자였지만 그 힘에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었고 잠깐이었지만 아찔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파트에 맹견이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의외로 아파트나 빌라에서 맹견을 큰 개를 키우는 집들이 많다는 걸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토론 주제 확인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자, 집합 건물에서 국가가 지정한 맹견 5종 살아도 된다. 찬성 반대. 부동산 전문 용어인데요. 네. 오피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3살 배기 어린아이가 물렸습니다. 대형견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남성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맹견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5견 종이 있죠. 네. 도사, 뭐 아메리카 스태포저 테리어, 네. 아메리카 핏불, 뭐 로또와일러, 그리고 스태포저 불테리어. 불테리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견종들이 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저 친구들을 그냥 핏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맹견의 정의도 궁금하고 규제하는 법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법에서는 일단 맹견이라고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라고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불용으로 정하는 아까 말씀하신 5종을 맹견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맹견의 보호자에게 좀 일정한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원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에는 목줄뿐만 아니라 이제 입마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신설된 그 법에 따르면은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또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유치원 이런 곳에는 출입을 아예 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적인가요? 지금? 아직은 이제 사실 최근에 신설이 돼서 이거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좀 더 알려져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일러 씨는 어떻습니까? 미국도 맹견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주에서는 아예 금지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데에서는 그 맹견이라는 거를 견종으로 보지는 않고 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위험한 개 법이라는 게 있어요. Dangerous Dog Law라는 게 있는데 개의 행동을 보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위험한 개라는 이런 약간 지정을 받게 되는 게 있어요. 그 개한테? 그 집의 그 개. 개별체의 개. 그죠. 그 정말 맞아요 하는 말에 행동이 결정하는 거지. 네. 종류가. 그죠. 네. 저 위험한 견종을 정한다는 자체도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개는 무는 개가 있고 그 견종인데 안 무는 개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저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근데 만약에 물었을 때 치와가 무는 거와 이제 저분, 저 친구들이 무는 거랑은 이제 피해 정도가 다르고 아까 얘기했듯 완벽한 이해는 절대 없기 때문에 돌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정말 저런 친구들한테 물리면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뒤로 넘어질 거예요. 뿌리칠 수가 없어요. 예. 보호자도 못 말려요. 그런 걸 이제 맹견이라고 하는 네, 네. 자, 독일은 학습 진짜 잘 시키잖아요. 맹견에 관련된 법이 있는지. 거의 전국적으로 4종 이제 금지하고 있거든요. 소위 금지를. 그러니까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그다음에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그리고 잉글리시 불 테리어. 봐봐. 자기 나라라고 로또와일러 뺐잖아. 진짜 로또와일러 뺐잖아. 봐봐. 자기 나라라고 로또와일러 뺐잖아. 보호정책이네. 보호정책.
애국심이다. 애국심도 필요하죠.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쪽마다 조금 다른 게 예를 들면 삭슨주에서는 3종만 금지하고 있고 바바리아주에서는 거의 맹견이라는 기준을 19종으로 거의 이제 정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각국 맹견 규제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맹견 5종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자,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거죠.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어기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저는 반대합니다. 아, 반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는 인간의 욕심이고 뭔가 강아지가 강아지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기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강아지도 같이 살고 싶다. 강아지도 행복할 거야.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가 많을 수도 있는 건물에서 키우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나연 씨. 저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찬성?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소외 애들을 맹견이라고는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맹견이 아니라 위험한 개들. 그러니까 뭐 사회교육이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사람을 너무 물고 싶어하는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제 조그맣게 태어났어도 그런 애들. 그런 애들 많이 나오죠. 그런 애들 많잖아요. 네. 자료를 살펴봤었는데 2016년에 이제 개 물림 사고로 사람을 사망시킨 이제 견종 중에 2위가 레브라도 리트리버인 거예요. 근데 리트리버라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천사견으로 소문이 나 있는 친구인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위험은 당시에 유행한 견종에 대해서 좀 더 연관도가 높은 거죠.